당시 내가 살던 동네에는 다닐 만한 학원이 없어서 다른 동네에 있는 학원을 다녀야 했다. 그래서 학원으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를 가야 했는데 대학교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이다 보니 학원이 끝나면 막차가 끊긴 시간이라 항상 엄마가 차로 데리러 와주셨다. 내가 그것을 봤던 날은 고등학교 시험 기간이어서 그날도 밤 12시가 넘어서야 학원이 끝났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원을 나오니 여느 때처럼 엄마가 차를 세워두시고 학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고생했어 우리 딸. 얼른 집에 가자. 그렇게 나는 엄마 차에 타서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엄마, 진짜 대학 가면 살 빠지고 예뻐지고 남자친구까지 생겨? 그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그때 저 멀리 가로등 밑에 여자 한 명이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런데 그 도로 주변에는 인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근처에 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 더군다나 시간도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이 밤에 위험하게 왜 저기 혼자 서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여자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엄마와의 대화를 멈추고서 그 여자를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여자에게서 말로 설명 못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저 여자 좀 보라고 말했다. 엄마, 저 가로등 밑에 여자 뭐 이상하지 않아? 가로등 밑에? 어디? 저기 가로등에 여자 한 명 서 있잖아. 그런데 엄마가 여자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여자? 아무도 없는데? 나는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가로등 밑에 서 있는 여자에게서 왜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깨달았다. 분명 가로등 불빛이 여자를 비추고 있었음에도 그 여자는 그림자가 없었다. 뭐지 싶어서 뒤를 돌아 다시 그 가로등을 봤는데 여전히 여자는 가로등 밑에 서 있었지만 여자의 발밑 그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었다. 엄마, 저기 저 여자 그림자가 없어. 얘는 아까부터 여자가 어딨다고 그래. 피곤하면 눈 좀 붙여. 집에 도착하면 깨워줄게. 나는 너무 억울해서 뒤에 있는 가로등을 가리키며 분명 여자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미 차가 시야에서 벗어나 여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때 마침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왔고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했다. 엄마,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지? 아까 그 가로등 있던 데 좀 보여주면 안 돼? 내 말에 엄마는 블랙박스를 이리저리 만지시더니 녹화된 영상을 틀어주셨다. 그런데 녹화된 영상 그 어디에도 가로등 밑에서 봤던 여자가 찍혀있지 않는 것이었다. 엄마 말이 맞지?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네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잘못 본 거야. 얼른 집에 가서 자자. 하지만 나는 그림자가 없는 여자를 분명히 봤었다. 나중에 그 가로등 근처에서 한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면 완벽한 괴담 엔딩이겠지만 그런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이 일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귀신이라고 다 하얀 소복을 입거나 피를 흘리며 기괴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을.